오늘은 전국적으로 숨쉬기 편한 날이 되겠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에 머물렀던 황사도 모두 거쳐서요. 오늘은 먼지 없이 쾌적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시원한 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낮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대구 26도, 강릉 27도까지 오릅니다. 구름은 많지만 전국 많은 지역이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세차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남은 한 주 비 소식이 잦은데요. 금요일엔 중부지방에,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무렵에는 전남 고흥에서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시각 전남 고흥의 날씨는 흐리고 기온은 20도 안팎, 바람은 초속 2m로 잔잔해서 발사의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겠습니다. 한낮에는 덥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서 요즘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역력 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